예, 이제부터 2021년 1월 17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온의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저의 사랑이고 찬양하여라. 은혜 주는 사랑이요 무게 큰 은혜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은혜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긴 평가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원한 넓혀나다 내 영혼 평안해 삼키려도 힘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 대장되네 긴내서 제 주홍비 가더라도 주에서께 다리며 기세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힘든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고 나팔에 홀릴 때 주어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69면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곳곳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례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또 세계를 또 공포로 또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없고 백신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러한 평화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올 한 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임하는 모든 이 질병들 또 코로나 확진자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암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수술한 부위도 또 깨끗이 속히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또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먼저 하나님 밑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온 땅에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또 하나님 변종이 돼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백신도 이제 하나님 다 공급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신을 잘 맞아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이러한 두려움에 처한 우리 하나님 이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친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배우대로 아버지여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며
크신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구름대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여 이곳에 아버지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 질병 중에 고통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람도 이 질병에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주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하나님 나음을 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면집사님 혹은 신의 집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하나님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방사선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우리의 의원이 되십니다.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조금도 아버지의 부작용 없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각양 좋은 은사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살아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그 입술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또 증거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 가운데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기도하라. 예. 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무엇이 해결되나? 자, 그렇죠. 기도라는 것을 그저 그냥 어리석게 보는 그러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다 알지 못하니까 뭔가 좀 저희 다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뭔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요 도남동 미아리 고갯길에 철학관이라는 그러한 간판이 많이 붙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관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김신조 이 북한이 이 보낸 그 남파 간첩이 서울에 와가지고 대포집이 왜 많나? 대포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한국에는 대포를 이렇게 곳곳에다가 숨겨두고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점쟁이들은요, 어떨 때 성수냐? 뭐 대학교 입시가 시작될 때, 그렇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천받고 이 선거할 때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봄 가을에 좋은 날씨를 잡아가지고 그 결혼하기 전에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네. 자, 유명한 앤소니 드멜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구두 수선공이 랍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 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야 받아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라비가 미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는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나는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두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이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자, 그때요, 라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자, 왜 이렇습니까? 이 구두 순성공의 그 한숨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뭐예요? 그 기도였다. 기도.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이런 한숨 섞인 기도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바빠서요?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자, 야고보서 1장 앞에 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시련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시련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온몸에 그런 예수님의 그 뭡니까?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과 땀과 핏방울까지 흘리면서 예수님은 그 시련을 기도로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기도로 온갖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인내를 이루고 기도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제한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이 지구가요, 점점 빨리 돈대요. 빨리 돈대요. 참 이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느끼세요? 지구가 어느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지구가요? 안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지구 자체가 돌아요. 그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 속도가 얼마나 이 속도가 되냐면 시속 1666km, 초속으로 하면 436m. 지구가 지금 시속으로 1660km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우리 몰고 시속으로 얼마까지 달립니까? 60마일, 70마일. 그러면 몇 킬로가 될까요? 한 100킬로? 조금 뭐 킬로수가 더 나가니까요. 자, 100킬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100킬로로 차가 달리면은 얼마나 빨리 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요, 100킬로가 아니에요. 1666킬로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만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죠. 또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7,534km. 초속으로 또 한번 비유해 볼까요? 1초에 거의 30km, 자전은 1초에 436m예요. 미터예요, 미터. 그런데 공전은 1초에 30km예요, 이게 보통 속에 확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여러분 한번 그 볼 수 있으면 유튜브에서 공전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니까 이건 뭐 이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팍 도는데요. 그런데 그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중력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지만 내가 이 험한 세상,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결국 뭡니까?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자, 어떻게 해요? 그런 모진 시련 속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그 승리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5절 보세요. 자, 5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 지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재능, 건강, 장수. 자,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지혜다, 지혜. 자, 잠언 3장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이 세상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 증거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순수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가서 하나님 그 뭐예요 생각과 좀 벗어나는 삶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온전히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자, 그리고 일천 번제를 그 밥 왕이요. 얼마나 여러분 왕이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일천 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내가 송사를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다른 어떤 부귀 영화 이런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명예와 돈과 뭐예요?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노라. 자, 그리고 솔로몬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솔로몬 하면은, 야, 지혜왕이다. 솔로몬에게 묻자. 솔로몬에게 찾아가라.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뭡니까?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다. 자, 그래서 잘 그것을 뭐예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들,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자, 척수인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지혜다, 지혜다. 인간이 만들어내기에 불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삶이 된다. 자, 지혜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척수인돌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놓이는 시련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시련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는 낙오자야. 점점 침륜에 빠지고 죄악으로 내 삶은 더 깊이 그 늪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참으로 실패자.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내 우리에게 뭡니까? 자, 이렇게 주신 시련이 결국은 그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 아, 그렇지. 시련이 나에게는 곧 영광이 될 거야.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자,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 자, 그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척수인돌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시련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하는 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흔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한국 미랄 선교 단장을 맡으시는 이민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억대 연봉을 받는 아주 대기업 그런 이사예요.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50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자, 그런 분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자, 그 책 내용 안에 이 목사님의 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나라는 손녀가 한 번은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매를 맞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어린 해나가 엄마에게 잠깐만 어머니, 자,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궁금해서 그 아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이가 무엇을 하냐면 무릎을 꿇고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냐 봤더니,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기도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 아이가 저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구나.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왜 기도를 그렇게 잘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구한 거 또 구하느냐? 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소리를 그냥 뭐예요 내면서 막 큰 소리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꼭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게 100불 주세요. 100불. 100불이 필요합니다. 당장 100불. 그래서 그 사람이, 에이, 빨리 저 사람 그냥 기도 끝내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100불을 꺼내가지고 100불을 줬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제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기도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자, 그런 유치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 내 기도가 들어줄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그 간단하고 그 참으로 볼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자,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예. 자, 바다 물결 어떻습니까? 바다에 큰 풍파가 몰아치면 바닷물이 흉흉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얼마나 끔찍한,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이 뭐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이 의심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른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의심하지,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렇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실 수가 없다. 받으실 수가 없다. 자, 이호령 교수가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우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제비만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 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문을 품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집을 짓듯이 그렇게 믿어야만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영성.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비가 왜 사람들이 사는 천막 밑에다 왜 그렇게 집을 지으려냐? 천적들이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비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평화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참 제비도 이렇게 사는데 왜 인간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지 못하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충성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하늘에 그러한 신령한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 예. 자,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의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파벨라 리브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가장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시련 속에 가시밭길을 걸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참 너무너무 뭐예요? 참 이거는 아주 고통과 낭패와 그러한 실패와 온갖 그러한 어두움이 그런 깔린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온갖 환경이 변하고 큰 문제가 변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된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 믿음이 없어요. 의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 그리고 시련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시련은 시련일 뿐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왜 그 시련을 그저 그렇게 나에게 큰 장애물로 생각하느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왜 그 시련 가운데에 그것이 내게 고통이고 그것이 정말 나를 더 어떻게 짓누르는 그러한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로 여기느냐? 자, 그것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니 두 마음.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자, 두 마음이 뭡니까? 자, 두 마음은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10절에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부한자, 부한자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예.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 이 부라는 것은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는 그저 언제 얼른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부자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 뭐 낮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완전하다고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낮은 사람들 똑같아요. 낮은 사람들 돈 욕심이 있어요. 자,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동등하구나.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구나.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축복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독일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7년 동안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그가 갇혀있는 방에는요, 조그만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수대, 교수대. 그냥 줄을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목을 매서 죽이는 그러한 교수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자기 독방에서 보는 게 뭐예요? 그 교수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어서 매달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 뭐야 이 교수대에 매여가지고 죽는 그런 그래서 고통을 딱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하면서 그 그냥 땀을 얼벌 흘리면서 깬 적이 수없이 많이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저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이 죄악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게 곧 올 텐데 자,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변하게 되게 됐어요. 그 고통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된 것처럼 그 감옥소에서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늘 천사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감옥소에 7년 동안 그러면서 살았는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저 깊은 산속 수도원에서 그 수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돌아온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감옥이 그 뭐예요? 그 죽음의 그러한 뭡니까? 그러한 그 감방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뭐예요?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던 그 마음으로 그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경제로 인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자녀들 문제라든가 그렇죠. 사업의 문제. 자,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 깊은 그런 시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자, 이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 시련 가운데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또 뭡니까? 정말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시는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텐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험난하고 정말 참으로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은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요. 자, 이러한 모든 어두운 권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오뚜기와 같이 쓰러져도 또 일어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1장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이새가 죄께 멀어걸고 우리 그새 죄 앞에 다 나가리. 믿음으로 나가며 죄가 보살펴서 계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죄를 화제하며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죄게 못되어서 인밀하게 그할 때곧 응답한데 잘못된 것 아래면 최근에 여기서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진심 사라지고 계신 은혜를 주니
너기 깊이 내 기도 제하네 고난에 깊은 책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또 봉헌하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내리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이 많은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드린 물질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얻어서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 주일 우리 여선교회 원례회가 바로 이 본당에서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달 성경 통독 일기표가 다 나눠드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기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과 함께 사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양식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EM 영어 예배 또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열심히 우리 정목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어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마지막 주일에는 이중원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또 귀한 은혜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2020년도 헌금 총액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 우리 송임수 안수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이게 매년 새해에는 좀 이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비전센터를 위한 비전 헌금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당 25센트 그래서 그걸 일주일 모아가지고 주일날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은 비전 헌금 칸이 있습니다. 칸에다 표를 하셔서 그 헌금을 이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들면 하루 25센트, 일주일이 7일이니까 1불 75센트, 한 사람입니다. 이게 4인일 경우에는 4를 곱하면 1불 75 곱하기 4, 7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비전센터를 또 세우고 또 앞으로 뭐 또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 마시고 드시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